추억 깊고 간다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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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아니죠. 마음 심리 안 되는데? 망했다. 인터뷰 맞죠? 인터뷰가 아닌 것 같아요. 아 진짜. 피그람 도원. 이거 무서운 걸 줄 몰랐네요. 피바람 도원. 와. 피 열심히 뿌리셨네요. 피바람 도원이요? 왜 피바람이죠? 이거 비바람인데요? 감사합니다. 자, 피바람 도원. 혹시 뭘까? 아, 귀신님들이 나오겠지? 끝난 거예요? 네. 네? 어? 미션 네? 하나도 안 했어요? 네? 미션 하나도 안 했어요? 네? 미션 하나도 안 했어요? 안녕하세요! 딴 데로 간다. 일로 와야 되는데. 그냥 올라가고 있어. 아나토니가 태국에서 왔습니다. 잘 부탁해요. 무슨 소리지? 저기 지나가잖아. 어. 눌러? 어. 하나 둘 셋! 보다 아는데? 무슨 일이지? 안 놀래네, 쟤. 그래. 혹시 귀신이 있어요? 아니야, 기지. 귀신이 있어요? 그때 차 빵빵 소리도 고장났나 봐. 그래서 어? 그럴 수 있지. 이거 무시하고 그냥 직진을 왔어요. 무서워서요. 아, 무서워서? 네. 둘 다 써야 되나요? 네? 아, 설마 인터뷰가 맞나요? 아닌 것 같은데요? 진짜 뭔가 이상하다 했는데 한 명씩 이렇게 오래 걸릴 리가 없는데 아 잠시만요 너무 무서운데요? 진짜 혼자 가나요? 막 누가 막 갑자기 뛰쳐나오거나 그러면 진짜 때려야 되는 부분인가요? 지금 다 성공했나요? 한빈이 형은 잘했나요? 개친데? 바람개 때려오게. 아니요, 전 바람 저 그냥 여기서 할게요. 진짜 안 될 것 같은데? 아 잠시만요. 아 저 아직 와. 아니 이거 하나 줄까? 다 가져왔나요? 아니요, 그러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걸 무기로 써야 되나, 그러면은? 아이, 난 무기를 만들어야겠다. 뭐가 나오나요? 아, 잠시만요. 혹시 저를 위해서 같이 가실 생각은 없으신 건가요? 혹시 진짜 저만 들어가나요? 빨간 불 따라가면 되나요? 세상에 음악의 신이 있다면 어 깜짝
아, 아니시죠? 아니시죠? 네. 혹시 저랑 같이 가실 생각 없으신가요? 카메라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나얼 선배님의 바람 기억입니다. 바람 불어와 내 맘은 들면 바람이 참 좋다 날 어루만져준다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와와 내 바람이 스친 행복을 느낄 수 있게 유튜브 선배님의 나의 바람이라는 노래였습니다. 피해 항아리를 찾을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파란색 따라가면 되나요? 알겠습니다. 그 찬원이 올 때는 그냥 확 한번 그냥 네. 그 카메라 감독님. 세상에 음악의 신이 있다. 음악의 신이 있다면 한빈이 형아 무서운데 한빈이 형아 여기 없어? 아니 한빈이 형이 쫄지 말라 했어. 미안해 현준아 내가 쫄았어. 혹시 막 귀신 탈 쓰고 계신 거 아니죠? 에헤이 나무 보입니다. 자 여기서 문제. 나무를 가서 귀신하고 먼저 말다툼을 한다. 귀신님 저 우산 들고 있는데 같이 그냥 쓰실 생각 없으신지 귀신님 그 보이는데 신발 왼쪽 아니 오른쪽 귀신님 그 오른쪽 팔 보이는데 항아리 계속 들쳐야 되나? 나 이런 거 진짜 못한단 말이야. 아니, 롤러코스터도 못하는 16살한테. 피바람 도원인. 어머, 큰일 났다. 이런 거 처음인데. 어우, 떨려. 어머. 근데 어째서 갑자기 피바람 도원이 된 거지? 인터뷰가 이런 걸 줄 몰랐는데 너무 떨려요. 가사에 바람? 어 잠시만 생각이 안 나. 기억나는데 그 비투비 선배님도 노래가 있었어요. 그, 날 바람 될 수 있게요. 에이 야야야야 어떻게 인정 되나요? 잠시만 피해 항아리 찾으요 알겠습니다. 잠시만 생각보다 이거 비주얼이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 이런 말씀 드리면 실례인가? 생각보다 좀 놀랐습니다. 예상치 못한 비주얼을 가지고 계셔가지고. 근데 이거가 실례가 되는 말인가? 잠시만요. 피해 항아리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추워. 어떡해. 나 겁먹었나? 세상에, 나 겁먹었나 봐. 피해 항아리 여기 있니? 아침까지만 해도 되게 운치 있는 환경이었는데. 너무 갑자기 무서워졌어. 아이 진짜 뭐 이거 아직가 뭔데 이거 아니 머리카락이잖아 뭐 이거 뭐 이거 누구 가발 씌워줘야 되나? 피해 항아리가 어디 있지? 이런 거
어머. 빨갛다, 차가. 실례합니다. 여기 피해 항아리 있나요? 여기 피해 항아리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아, 잠시만. 이거 구두인데? 피해 항아리가 필요한데 구두로 잘못 넘어온 것 같은데? 피해 항아리 어디? 피해 항아리 어디? 찬훈아! 아, 나 진짜 못할 것 같은데. 찬훈아! 어? 아! 야, 와봐. 내가 미션 깼어, 우물 깼어. 나 진짜 못해, 나 혼자 절대 못해. 야, 현준아, 피해 항아리 찾았어? 어, 찾았어. 그게... 이 머리카락 이상한 거 나왔는데, 가발. 무섭네. 야, 현준아, 너 구두 그거 봤어? 무슨 구두? 피해 항아리 어디 있어? 한 번 더 보자. 이거거든? 야, 잠시만. 응. 안심해도 돼. 이거거든? 여기는 내가 봤어. 아무것도 없어. 여기 한번 봐도 돼? 그러면 우산을 한번 해볼까? 우산으로 한번 해보자. 내가 그거 한번 툭 쳤거든? 말랑한 무언가가 있어. 아이, 지네. 지네 뭔데? 지네가 있고. 야, 이거 같지 않아? 그거 약간 조금 뚜껑 열리는 거 같지 않아? 어, 잠시만. 진짜네. 아이고야. 예. 뭐야? 열쇠가 있거든? 야, 그리고 약간 피 굳은 것처럼 끈적끈적해, 살짝. 그래서 피의 항아리인가 보다. 뭔가 메시지가 날아왔어. 메시지? 활짝 웃는 얼굴로 인증샷을 찍으시오. 어, 어디다? 집으로 한번 가보자. 열쇠 들고. 찬원이 형. 사물쇠가 있어. 야, 일단 활짝 웃는 얼굴이어야 됐거든? 됐어? 잠깐만 뒤로 빼봐. 이 나왔을 때 여기 안에 뭐 있거든? 찬원이 형 믿을게. 귀신한테도 예의는 보여야 되니까. 안녕하세요. 아우, 잠시만. 아우, 머리 있고. 아우, 잠시만. 이거 뭐야? 일단 손 있고 다리 있고. 아우, 잠시만. 죄송한데 그 저희는 그 청년 컨셉인데 이게. 안녕하세요. 어우, 눈 한쪽 파여져 있으시고. 무슨 소리가 나는데 오른쪽에서? 일단은 동시에 들어가자. 하나 둘 셋 하면. 하나 둘 셋. 셋. 겁이 많구나 생각보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더인드입니다. 네, 더인드 막내 동팔즈로 찾아뵙게 되었고요. 카메라가 적혀 있어 여기. 여기에 포토존인가 봐. 촬영 버튼만 누르세요. 10초 타이머 있음. 야, 일단 빨리 앉아야 돼. 조금 더. 10초 안에 빨리 와야 돼. 누를게. 어? 6, 5, 4, 3, 2. 일단은 너가 안 나왔거든, 사진에. 다시 찍자. 그 문을 닫아도 되겠어, 오니까? 잠시만. 같이 찍으실래요? 죄송합니다. 다시. 옷 쓰세요. 3, 2, 1. 어, 됐다. 안녕하세요. 저희 막내가 수줍음이 많아서. 오. 오늘 여차저차에서 또 세 개를 모았다. 그니까 하나만 남았어. 하나만 더 모으면 이제 아이돌 할 수 있는 거야. 그니까 아버지 보고 계시나요? 아버지가 우리에게 큰 시련을 너무 많이 내리시는데. 나 진짜 여기서 살까 진짜 고민했어 진짜. 여기서 왜 살아? 아 포기하고? 이러고 만두 했습니다. 이제 내 머리 나오고 있는 거 아니야? 잠깐만. 엄마 이러니까 내가 너무 못생겼잖아 형아. 내 말로 나온 여행 주민
진짜 안경을 벗으면은 다 되지 않을까? 내 형이 봤을 때 어떤 거야? 잘 안 보여. 괜찮아. 우리 내일 또 봐요, 리즈. 안녕. 한빈이 형. 너. 이렇게 씻고 왔고요. 파자마도 입었고 수면 양말도 신었고 영희수도 왔고 나도 생각까지 한번 달려봤고요. 이제 멤버들 오기 전에 불을 깔아보고 제 짝꿍 얘기랑 같이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자요. Good night. 바로 깼는데 옆에서 희수 형이 이불 개자 이불 개자 해가지고 이불 개고 나왔어요. 희수 형이 평소에도 이제 숙소에서 일어나면은 이불부터 개거든요. 와 진짜 성실하다. 한우 달려! 응다 빨리 와 빨리 와! 야! 버튼 할게! 준비를 못 찾았다. 와! 아버지 이겼습니다 저희가. 어머니와의 싸움이라고. 어머니와의 싸움. 오 뭐야? 우와! 해나! 우와! 갑자기 딱 신발 신자마자 해가 뜨는데? 우와! 인정하셨다, 인정하셨어. 뭐, 무슨 일이지? 연출도 이런 연출이 없어요. 이 무슨... 오! 오. 우와! 우와! 우와. 너희의 노력과 우정에 감동한 바 바람의 아들임을 인정하고 꿈에 대한 열정도 응원하기로 했다.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던 너희의 다음 앨범을 적극 지원하마. 자, 이제 바람을 타고 너희가 원하던 꿈의 나라로 떠나거라. 감사합니다, 아버지! 더윈드의 아버지, 세상의 바람으로부터. 와! 야! 야! 자식이 이기는 부모 없댔어. 우리가 이겼어. 이겼다. 이거 마지막으로 꽂으면? 비가 안 왔으면 좀 더 좋았겠지만 운명을 피해갈 수 없나 봅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렇게 해가 딱 비춰줘가지고 출생의 비밀도 알게 되고 몰랐던 아버지랑도 인사하고
인생에서 기억 남는 순간이 되지 않을까. 다 같이 더인데 협동심이 조금 늘은 것 같고. 나는 사실 이런 데 와서 대한 거 처음이기도 해서. 아 맞네. 한옥에서 잘 기회가 없지 사실. 잘 기회가 없었어. 그치. 처음에는 여기 살까 말까 고민 중이었어. 살까 말까. 그러면 살 뻔했어. 살만해. 살만해. 우리끼리 이렇게 나와가지고 밥도 같이 먹고 잠도 같이 자고 이랬던 적은 사실 데뷔하고 나서부터는 얼마 없었으니까 이렇게 좋은 추억 만들고 가는 것 같아가지고 나 너무 좋은 것 같고 그 덕분에 이제 앞으로도 조금 활기차게 연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우리 다시 만나. 다음에 또 만나요. 다시 만나. 위드 스 플레이트. 하나하나 플레이트 한번 칠게. 네. 자. 가보자. 계속 물 타고 올라가야지. 생각하는 거 다 하늘에서 돌아가는 거 원하니까. 좋아. 아, 예쁘다.